자, 그러면 이제 거기 여러분 그 14번은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이제 올해 만약에 나온다면, 이 14번 같은 문제가 더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아예 14번을 별표합니다. 그 14번을 좀 별표해 두시고, 그런 유형을 보는데, 특히 그 5번처럼 있죠? 아까 그게 뭐예요? 판사가 뭐하다는 게 이거. 도도하다 그랬죠? 판사가 도도하다 그래서, 자, 소송 문제가 생겨서 판결 받으면, 자, 그 사람의 뭐예요?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서 그 부동산을 뭐할수 있고, 건물을 뭐예요? 건물을 분할해서, 내 땅이만큼이니까, 분할해서 뭐예요? 철거할 수도 있으니까, 자, 건물에 걸리게 분할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판사가 도도하다 이렇게 외우자. 자, 넘겨 보시면, 자, 거기 208페이지 뭐가 나와요? 208페이지 15번 면제에 관한 얘기 나오죠? 면제에 관한 얘기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 15번은 면제에 관한 기본사항은 꼭 암기합니다. 자, 꼭 별표해 주시고 틀린 사항 그랬는데, 자, 면적은 뭐예요? 대장과 경계점 좌표도배 등록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 왜 그랬어요? 뭐라고? 목도장 보고, 소지공소대장은 뭐예요? 소지공소대장은 공대 나왔는데, 자, 무슨 도장? 목도장 갖고 있고, 경도의 좌경 면장은, 경도의, 이렇게 경도의 뭐라고? 좌경 뭐예요? 좌경 면장은 뭐예요? 면장은 축도장 갖고 있다. 이거 왜 그랬어요? 왜 그러면 우리가 면장 얘기 들으면 면적은 어디에만 있는 거니까? 대장에만 있는 거니까 절대 어디는 없어요. 경계점 좌표도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외워두면 가볍게 문제 1번은 지나가죠? 그래서 면적은 어디에만 있다고? 면장님, 그러니까 면장이니까 대장에만 있으니까 경계점 좌표도배 등록사항은 아니다. 1번이 틀렸죠? 자, 그러면,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축촉이 600분의 1과 500분의 1은 자, 소점 아래 자리니까 당연히 뭐예요? 제곱미터에 한 자리까지 한다. 맞고. 그 다음에 그 잔유 1200분의 1은 뭐예요? 1도 안 되면 1로 본다는 얘기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임야도의 축척이 6000분의 1 토지의 면적은 자, 1제곱미터일 때는 뭐 1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어디서 어디까지가 6000분의 1부터 6000분의 1부터 어디까지는 이 1000분의 1까지는 최소 면적이 얼마니까? 1제곱미터니까 만약에 뭐 1도 안 되면 뭐로 하라는 얘기고 1로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거기 5번은 뭐예요? 5번은, 자, 경계점 좌표도배 등록하는 지역의 일필지 면적은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얼마 하라고 이거? 0.1 하라고. 그래서 만약에 축척이 6,000분의 축척이 이렇게 문제도 나왔어요. 축척이 1,200분의 토지에 대해서 면적이 0.4제곱미터다. 얼마로 등록하냐? 뭐도 안 되면 1도 안 되면 뭐로 하라는 게 이거? 1로 하라고. 이게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그 16번 문제는 다음 설명 중뭐한 것은 토지등록서 면적 뭐한 것은 이거 옳은 거 그랬죠?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1번은 뭐예요? 무슨 단어? 자, 첫 번째 줄에 뒤에 토지동이 동그라미 토지동이 생겼다. 두 번째 줄에 뭐예요? 신청 동그라미 토지동 신청. 그다음에 뭐예요? 소관청 동그라미 토지동 신청을 받아 소관청이 결재한다. 그다음에 신청이 없으면 동그라미 신청이 없으면 뭐라고? 소관청이 뭐 한다고? 찍건 줄치세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예요? 읽을 때 1번은 어떻게 읽으라고? 토지동이 있을 때는 뭐라고? 신청을 받아서 소관청이 결정하고, 신청이 없다면 어떻게 하라고? 직권으로 등록한다. 직권조사측량 결정한다. 그 다음에, 자,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뭐예요?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용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해서 써 있죠? 절대 우리, 자, 우리 시험에 이런 말 했어요. 자,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가 뭐예요? 토지 이동이 아니라, 이게 토지 이동이 아니라, 토지 뭐라고? 이용 뭐예요? 이용 계획이란 단어 있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 단어는 어디에만 들어와야 되냐면 부동산 종합 공부에만 있어야 돼요. 이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 사항이에요. 부동산 종합 공부를 벗어나서 아무 데나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야. 뭐라고 나오면 토지 이용이란 단어가 아무 데나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만 나와야 된다고? 부동산 종합 공부에만 등록 사항으로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 지금. 그래서 거기 뭐예요? 토지의 이용 현황이 아니라 토지의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뭐예요? 조사 계획을 자 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계획 좌표를 결정할 때는 토지 이동 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자 이건 지적 공부 지적 공부 자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 사항이지. 어디에 등록사항이라고? 부동산 종합 자 부동산 종합 공부에 등록사항에 나와야 되지 아무데나 이용이란 말이 나와야 된다. 그거 이해 꼭 해두셔야 돼. 자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틀린 것이고
그래서 답은 1번이 맞고, 그 다음에 뭐예요? 3번은 토지 소유자가 집원을 변경할 때는 집원 변경 사유와 집원 변경 대상 토지의 집원 지목 면적 양배를, 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해서, 자, 소관청에 재신청한다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집원을 변경하는 거예요. 소관청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소관청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왜? 자, 이 집원을 변경할 때는 절차상 뭐가 필요하니까? 자, 우리가 뭐예요? 반지축척에서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지. 누가? 아, 지 마음대로 고쳐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집원은 누가 정하는 거라고? 국가가 알아서 정하는 거지. 소유자가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응? 자, 그래서 하여튼 절대 읽어보면 그럴듯하지만, 절대 뭐라고? 집원이나 지목은 누가 정하는 거라고? 국가가 정하는 거예요, 국가가. 그 다음에 축척이 600분의 1 지역과 경계촌 자폐등부의 지역의 일필지 면적은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는 말도 안 되고, 6천분의 1이 600분의 1이죠? 맞는 얘기예요. 0.1까지 하니까, 뭐 미만일 때는, 일필지 면적이, 자, 1제곱미터 미만일 때가 1이 아니라, 뭐라고? 0.1 미만일 때는 얼마를 한다고? 0.1로 한다 얘기고, 1제곱미터가 미만일 때 1로 하는 건 뭐예요? 축척이 어디까지라고? 자, 6천분의 1부터 뭐예요? 천분의 1까지다. 이제 그런 얘기.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면 여러분, 그 17번 문제는 뭐예요? 17번 문제는 뭐에 관한 얘기예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뭐예요? 등록사항이 아닌 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대장과 등록사항의 등록사항이 아닌 거, 그래서 일단 17번은, 자, 기본적으로 별표 놓고 봐두자. 별표 놓고. 그럼 우리가 뭐예요? 대장은 뭐예요? 이렇게 네모나게 뭐하고 네모나게 그려놓고 왼쪽에 뭐라고? 고유번호, 소재, 집원, 지목면적, 사유, 소유자가 소장한다, 도축, 장비, 등급과 뭐라고? 공시가 이렇게, 자, 외우라 그랬죠? 외워갖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개별 공시가는 맨 아래 써있고 소재는 공통이고 이동사유는 뭐예요? 면적 옆에 있고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뭐예요? 그 등기 접수번호라 그랬죠? 접수번호? 접수번호는 갑구나 을구에 있어야지 어디에 대장에는 접수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거기 3번에 뭐예요? 접수번호 때문에 틀렸다 했죠. 그 다음에 4번에 고유번호 있죠? 고유번호는 뭐예요? 뭐 없다고? 고도리 없다 그랬죠? 어디는 없어요? 도면에는 고유번호 없다 그랬죠? 자, 그래서 고유번호는 뭐예요? 고유번호는 대장에는 있다. 일필지가 등록된 곳은 다 뭐가 있다? 고유번호가 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도축장비, 그래서 도면번호, 장번호, 축척입니다.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자, 거기 작년 문제인데, 공유주연명부하고 대중공부의 등록사항에 못 오고는 곳 써놨죠? 그래서 우리가, 자, 작년 시험 문제인데, 우리가 뭐예요? 자, 뭐하고 뭐하고, 하나의 땅을, 하나의 땅의 소유권자가 여러 명일 때는, 공유주연명부하고 뭐가 있어요? 공유지 연명부하고 뭐예요? 연명부하고, 이렇게, 이 대중공부가 있다, 대중공부. 자, 그러면 공유주연명부하고 대중공부의 공통사항은, 당연히 뭐예요? 소재지분은 공통이라 그랬죠? 소지공. 자, 소재지분 공통. 소재 공통이죠? 그 다음에, 자, 고들이 없다 그랬으니까 뭐가 있고, 고유번호가 있고. 고유번호가 있고. 고유번호 있으면 뭐도 있어요? 장번호 있죠? 장번호. 장번호. 자,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라고? 소유자 표시. 소유자가 여러 명이니까. 자, 그 소유자의 뭐예요? 갑을 변경에 뭐가 필요해요? 소유권 지분 나오죠? 뭐가 있고? 소유권 지분 있고. 자, 그 다음에 소유권이 뭐예요? 갑을 변경했는데 병이 지분을 이전해서 병이 소유권자가 바뀌면 소유권의 변경한 날과 원인 쓰죠? 여기까지 같아요. 여기 대지권도뿐만 있는 게, 자, 뭐예요? 이렇게 아파트 벽 생각해서 여기 있는 게 뭐라고 이거? 건물 명칭, 대지권 등부, 제지권 명칭. 건물 뭐라고? 건물 명칭이에요. 건물 번호가 아니라 했어요. 명칭.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무슨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자, 그 다음에 대지권 뭐라고? 땅 지분, 대지권 비율이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여기는 절대 없어요. 여기만 있는 거니까. 이건 공통사항이 아니니까. 그래서 다음 중 뭐라고? 자, 뭐라고 나오면 공통사항을 모두 고르라 그러면 그 빼야 되겠죠? 뭘 빼야 돼? 기억 빼죠? 대지권 비율 아니니까. 1번, 2번, 4번 뺍니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3번 아니면 몇 번 얘기고? 5번인데 미음 들어가죠? 소유권 지분 들어가야 되겠죠? 답은 몇 번 얘기고? 5번이 답이겠지. 소유권 지분 당연히 공통사항이니까. 그래서 여기 대지권 비율을 빼고 소유권이 변경한 날, 소재 공통, 고유번호 공통, 자, 지분 공통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은 별표합니다. 19번 중에 중요하니까 뭐한 거? 자, 지족도 임야도의 등록사항으로만 나열된 거 써놨죠? 나열된 거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1번 보면 일단 뭐예요? 뭐는 빼라 그랬어요? 고대리 없다 그랬으니까. 고대리 없다 그랬죠? 그래서 몇 번? 3번, 4번, 5번은 3번의 중간에 고유번호, 4번의 뒤에 고유번호, 5번의 중간에 고유번호, 그건 빼야 되겠죠? 왜? 고대리 없으니까. 근데 답은 뭐라고? 1번 아니면 2번이라 했어요. 그러면 1번의 그 건축물의 번호, 아까 수업하면서 건축물의 번호는, 건축물 번호는 왜 필요하다 그랬어요? 건물 번호는 왜 필요하다고 그 얘기했어요? 그 여기 내가 저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내가 그림 그린 걸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린 걸 요쯤에 위치가 여기 되는데 이게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여기 토지는 이 지번 순서로 뭐에 철하는데 만약에 대지 지번이 여기 이게 대지 지번이 4번인데 이게 아파트가 들어섰으면 이 벽에다 뭘 쓴다고 그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뭐예요? 백일동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백일동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건물 번호라 그랬잖아. 건물 번호. 어? 아, 기억나죠, 지금? 제가 아무 생각 안 나, 지금. 어? 예? 내가 지금 왜 지금 이 시간에 이거 하고 있나, 별 생각하지 말고, 이 건물 번호는 이 등기부 철회라고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요. 그 등기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등기부에. 예? 근데 이제 그 건축물 번호나 건물 번호나 똑같이, 그 글자가 틀린데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건물 번호나 건축물 번호나 왜 필요하다고 등기부 철회라고 필요하니까 등기부에 있는 거야. 어디에, 지적공부에 있으면 안 돼. 이걸 몇 번 들어야 돼. 한두 번 들어서는 안 된다니까. 어? 한두 번 들어서 알면 그게 천재지. 어? 천재니까.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근데 희한하게 내가 천재인데 애가 왜 그 비슷한 애가 하나도 없는 거고. 그거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 그런 경험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아니, 아이들이 분명히 뭐예요? 아이들 중에는 뭐 이상하게. 아니, 왜냐면 제 친구님이 저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 못 했는데 그 애를 9년 동안 애가 없어서 차명원 가갖고 2600만원 한 번 안 되잖아. 그 2600만원에서 인권수정으로 났어요. 근데 그게 돌연변이라든가 굉장히 많은가 봐. 왜냐면 애가 좀 꼭 똑똑한 애가 나와갖고 그런 게 많더라고. 그래서 그 권하고 싶어. 왜냐면 그게 확률이 되게 높다니까. 확률이 높아갖고. 그러니까 애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선행교육을 시켜갖고 애는 오로지 할 수 있는 게 줄넘기뿐이 못하는데 뭐를 선행교육 해갖고 해서 의대 가더라고. 의대 가는 거 보니까, 그래서, 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권장하고 싶어. 애 못 난다고 고민하지 말고 아예 돈 드리는 게 낫다. 그럼 돌연변이가 나왔고, 좀 돈을 들어가고 싶지, 의대 보내려고 돈 좀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알아서 다니니까. 그래서 시집 안 간 친구들은 좀 생각 좀 해보고, 자, 이제 천재를 알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거기, 자, 그래서 거기, 그 1번이 뭐예요? 1번이 안 되는 거고, 2번이죠? 소재 지번 공통 경계 뭐예요? 거기 위치 나오죠? 도면의 등록상이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작년 시험 문제가 20번의 작년 시험 문제예요.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거기 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할 때는 지번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생유표는 뭐예요? 갖춰줄 수 있어요. 필요할 때만 한다는 게요. 그리고 도면은 축척은 지적도면 게 G7. G7정이고 임야도는 뭐예요? 임야도 2니까 2정이고 그죠? 그럼 3번 지적도면의 색인도 건축물의 위치는 도면의 등록상에 해당한다. 맞죠? 색인도하고 위치. 그 다음에 잘 보세요. 4번 경계점 좌표등을 갖춰주는 임야도라고 써있죠? 임야도 그 경계점 좌표등을 갖춰주는 임야도 많이 돼야 한대 이거. 경계점 좌표등은 땅값 비싼데 임야도겠어요? 지적도겠어요? 지적도겠지. 그러니까 그것만 고친대니까 요즘 추세는 뭐예요? 글자만 그렇게 고쳐놓은 거야. 한 글자 고치고 두 글자 고치고. 절대 그 내용을 여러분 이해만 하면 당하지만 않으면 이게 만약에 시간을 아침에 봤으면 이렇게 안 틀려. 이게 밥 먹고 졸릴 때 막 졸려갖고 막 저기 하는데 이때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지 이게. 어떻게 경계점 잡혀놓은 분데 어떻게 임야도겠어.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요즘 그게 많아. 그래서 시험 끝나고 집에 가서 뭐예요? 학원에서 답안지 얻다가 인터넷 답안지 나오잖아요. 가끔마다. 답안지 뽑아서 이제 답 맞히다 보면 막 몸을 부들부들 떠는 사람 많다니까. 근데 이걸 못 보고 지나왔나. 이렇게 별 생각을 다 했어. 이해하시죠? 그래요. 절대 임야도가 아니라 뭐라고? 지적도에 해당 도면 제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그러니까 축척이 500분의 1 이 지적도는 자, 이런 식으로 이 책인도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축척이 500분의 1 이 지적도 있죠? 지적도 제면 끝에
뭐라고 좌표라고 쓰고 이 도면 아래 이 도면 갖고 뭐 하지 못한다니까. 측량하지 못한다니까. 측량하지 못한다. 그 얘기 지금. 자, 그래서 자, 우리 시험 문제 재작년에는 이 재작년에 뭐예요? 이 제목 이걸 우리가 제목과 명칭이라 그래. 제목 끝에라고 좌표라고 써야 되는데 그걸 또 앞에라고 해 갖고 앞이라고 썼고 틀렸다니까 재작년에는. 자, 그래서 자, 제명 끝이라고 앞이라고 이제 그렇게 한 글자, 두 글자 이런 것만 고친다니까. 왜? 문제 내는 사람은 그 내용을 깊이를 낼 수가 없어. 깊이 내면 뭐 귀는 자기가 잘못 내갖고 틀릴지 모르니까. 꼭 글자만 뭐라고 이거 한 글자 아니면 두 글자만 고친다니까. 그걸 잘 보라니까. 그 다음에 5번은 도면에는 소관청의 직인을 날인댄다. 이거 쓸데없는 얘기고. 자, 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관련한 도면은 그러하지 않다. 막 써놨죠? 근데 이건 제가 수업시간에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런 얘기 안 가르쳐줬죠? 안 가르쳐준 건 답이 아니에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뭐라고? 안 배운 건 뭐가 아니라고? 답이 아니다. 꼭 그걸 항상 생각하고. 근데 우리 중에는 누가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있죠? 꼭 안 배우고 모르는 걸 답이라고 아무데나 찍어놓는 사람이 있어. 그건 뭐예요? 그 DNA가 잘못된 거야. 어떤 간에. 그건 조상 탓이지 본인 잘못이 아니야. 어? 아니니까 그 고민하지 말고. 꼭 아는 곳에서 배운 데서 답이 있는 거야. 왜? 아무리 가만히 보더라도 1번과 2번 잘 저기 하지만 몇 번은 뭐예요? 동그라미 3, 4번 있죠? 그런 데서 답이 있는 거지. 딴 데서 답이 있는 게 아니야. 자, 넘기세요. 자, 21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자, 별표 해주시고, 21번 별표합니다. 중요하다. 별표 해주시고. 별표 해주시고, 거기 뭐예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공부와 등록상의 연결이 틀린 거 써놨죠? 자, 대장에는 뭐예요? 소재가 있고, 고유번호, 고돌이 없다. 맞고, 임야대장님 뭐예요? 지번 있고, 소재 지번 공통, 개병원이니까 맞고, 지역도 맞죠? 경계 맞고, 위치 나왔죠? 그 다음에 거기 4번과 5번을 비교할 때, 거기 뭐예요? 4번이 공유전명부인데, 아, 공유전명부에 거기 전유부분 건물 표시가 말도 안 되지. 전유부분은 뭐예요? 아파트 얘기인데, 4번이 답이다. 이런 거는 뭐예요? 이런 거는, 이런 문제 낸 사람은 착한 사람이겠죠? 그래요. 이걸 틀리는 게 징그럽게 나쁜 놈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고, 하여튼 틀리지 말지 않죠. 그래서 아까 그랬죠? 자, 공유전명부하고 대지권 노표에 뭐예요? 자, 공통적인 사항이 아닌 거, 대지권 노표만 있는 거, 세 가지. 하나는 뭐라고? 건물, 명칭. 그 다음에 뭐예요?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그 다음에 뭐라고? 대지권, 비율. 그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자, 그래서 거기, 그 동그라미 5번에 대지권 비율, 건물 명칭,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이 세 가지는 어디에만 있는 거라고?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는 거다.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 다음에, 자, 22번은 뭐예요? 지적전산자료 이용과 활용에 관한 설명인데, 이게 지금 뭐예요? 법이 작년에 개정됐어요. 이 작년에 개정돼서, 작년에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안 나왔으니까, 여튼 뭐예요? 이제는 승인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항상 뭐라고 신청하는 거니까. 하여튼 승인은 누가만 승인한다고 시도지사나 대도지 승인뿐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틀린 거, 이렇게 하는, 틀린 거 나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장이 신청할 때는 지방자치는 국가공무원이니까 관계중앙기관이 뭐예요? 국가가 국가공무원이 뭐예요? 자기 업무에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뭘 받지 않는다는 게 이거 심사 받지 않는다는 점. 그다음에 시도지사나 소관청이 제공하는 전산자료 사용료는 그 지자체 단체의 뭐예요? 수입인지 그게 틀린 건데 왜 수입인지를 뭐예요? 국장이에요, 국장. 그 수입인지는 국세 개념이니까 말을 바꿔서 안 틀리게 하려면 그 수입인지가 아니라 뭐로 바꿔야 돼요? 수입 증지로 바꿔야 돼요. 뭐로 바꿔야 된다고? 수입 증지로 바꿔야 된다. 증지.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이용 활용할 자는 원칙적으로 사용료를 뭐 한다니까? 납부한다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은 뭐예요? 4번은 전국 단위, 4번 한번 줄쳐보세요. 4번. 뭐라고? 전국 단위의 전산제를 이용하는 자는 국장, 시도지사, 소관청이 뭐 한다니까? 이거. 신청 동그라미 치고, 전국 단위 신청, 전산제를 신청이다. 승인이 아니다. 이제. 그 다음에 신청을 받은지 심사 신청을 받은 관계위원장은 자 신청 내용의 타당성과 적합성 개인 사생활 침해 여부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신청하는지 그 심사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23번은 뭐예요? 지적공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중 뭐한 것은 이거 틀린 거 그랬습니다. 틀린 거. 그래서 일단 여기 1번에 자 지적공부를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할 때는 시도지사나 시장 우수주장이 지적정보관리체계 연구에 보전한다. 근데 2번 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속을 설치하고, 지적속을 설치하고 뭐예요? 그 지적공부를 연구에 뭐 한다는 게 이거. 보전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 공분을 과세나 부동산 정책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전산자료, 이게 뭐예요? 전단가기 설치 운영, 거기에 관련된 얘기예요. 자, 관련된 얘기니까. 자, 주민등록 전산자료, 가족관계 등록 전산자료 있죠? 등기 전산자료 또는 뭐예요? 공신인권 전산자료 있죠? 자료를 뭐 할 수 있다는 게, 요청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라고? 이 관련 사항이 뭐라고 이거? 전단관리기구 설치 운영, 거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자, 거기 동그라미에서의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전산자료를 신청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사망해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왜? 상속인은 소유권자죠? 아버지 사망했으니까. 피상속인에 대한 자료를 할 때는 관계중앙청의 심사. 왜? 자기 거 신청하는데 필요 없다니까. 근데 거기, 자, 거기, 5번에, 여러분 딱 5번을 봤어요. 5번을 딱 읽었어요. 5번을 딱 봤어요. 그 5번에 볼 때 눈에 거슬리는 단어가 뭔가를 보세요. 거기 승인이란 말 나오죠? 승인은 누구 승인 필요 없다 그랬어요. 시도지사. 대도승인. 절대 승인이란 말은 앞에 누구만 나와야 돼, 이거. 시도지사하고 대도승인.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승인 나오면 누구 승인이야, 이거. 시도지사하고 대도승인. 절대 그래서 이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 그런 절차상 승인이 필요 없어요. 승인 나오면 몇 가지만 된다고? 몇 가지? 그래, 반지 주쳐. 반지 외워놓고 뭔지 몰라. 반이 뭐예요, 반이? 반출, 그 다음에 지번 변경, 축적 변경. 근데 이건 지적 공부 복구잖아. 그때는 그런 승인이 필요 없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런 문제가 계속 나와. 계속 나오니까, 하여튼 저, 반지 안 끼려면 꼭 뭐야. 스티커라도 붙여갖고, 그 세 가지는 꼭 외우자니까, 세 가지. 절대 국토교통부장의 승인은 없어요. 자,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24번은 뭐예요? 자, 뭐에 관한 얘기예요? 토지에 이동에 관한 얘기다. 토지 이동에 관한 얘기인데 뭐라고? 자,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동을 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이동 종목이 아닌 거랬죠? 이게 이제 25에 나왔다고 이제 저긴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제 토지 이동이 아닌 것 하게 되면 그 5번 소유자 변경 있죠? 왜 토지 표시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표시를 뭐예요?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뭐 하는 거이고 말소하는 걸 말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어디에, 이렇게 뭐예요?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예요? 토지 표시를 뭐 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뭐예요?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말사하는 걸 말한다, 얘기했으니까. 토지 표시가, 자, 소재. 그 다음에 뭐예요? 지번. 그 다음에 뭐예요? 지목. 면적. 경계좌표죠? 경계좌표 이렇게 여섯 가지니까. 여기서 뭐예요? 소유자가 바뀌는 건 뭐가 아니에요? 토지 표시가 아니니까. 뭐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거? 토지 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여기 소유자 변경은 토지 이동이 아니다. 자, 일단 25번은 신규 등록인데, 일단 신규 등록 문제가 나오면, 자, 저 보세요. 신규 등록 문제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는 촉탁하는 게 아니야. 신규 등록. 그러니까 이 지문에 촉탁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두 번째는 작년에 나왔지만 등기부가 없어. 그러니까 소유권을 최초로, 대장을 최초로 만드는데 등기부 갖고 한다 그러면 틀려. 그러니까 항상 신규등록 문제 나오면 내 촉각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등기라는 단어하고 촉탁 나오면 틀린 단어야, 그게. 에? 그래서 일단 1번은 뭐냐면 신규등록의 기본 정의야. 2번은 60일까지 하라는 얘기고. 근데 3번은 뭐예요? 무슨 단어가 눈에 거슬려, 지금. 등기 촉탁한다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야, 그게. 그 단어가 틀린 거야. 왜? 등기부도 없는데 등기를 고친다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에?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 신규등록 개념이 최초로 대장을 만드는 거니까 무조건 문제 딱 나와서 뭐가 나오면 촉탁한다 그러면 친다고. 그 다음에 거기 그 4번에 공유수면 매립이한 신규등록 신청할 때는 신규등록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공유수면, 왜냐면 대장을 최초로 만들려면, 이렇게 대장을 최초로 만들려면, 자, 여기다 최초의 대장의 소유권자가 누군가인지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근데 등기부가 없으니까 신규등록은 내가 이 땅의 진정한 소유권자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판결서 가져온다든가, 아니면 바다 매립에서는 중공검사 인증 가져온다든가, 아니면, 자, 이 개발 사업을 하는데 이 땅의 소유권자가 누군지 몰라서 그 자체 뭐라고 같이 그 지방자치단체장을 뭐라고 소유자로 등록하면 그게 국유재산이죠? 국가 거가 되잖아. 지자체로 소유 등록하려면. 그러면 당연히 국유재산을 총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획재정부 장관이야.
그러니까 이 대장을 최초로 만드는 신규 등록의 소유자 증명 서면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판결하고 준공검사 확인증하고 무분협사이고 기획재정부 장관 그것뿐이 없어요. 그다음에 기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니까 그건 외울 거 없고. 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준공검사 확인증 가져오라는 게. 근데 이제 5번에 신규 등록 신청 시 첨부의 서류를 소관청이 관리하죠? 소관청이 관리하니까 소관청이 확인하면 시도지사가 확인하는 게 아니라 누가? 소관청이 확인하면 그 사이로 뭐 한다는 게 이거.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등록전환 별표합니다. 꼭 별표해 두시고. 자, 등록전환 별표하시고, 그 등록전환을 보게 되면, 일단, 자, 1번은 뭐예요? 60일이에요. 며칠이라고? 60일. 동그라미 2번은 뭐예요? 산지관리법 동그라미. 산지관리법 나오면, 자, 등록전환 하는 거야. 근데 산지관리법에는 단어가 안 나오면, 맨 뒤에 뭐라고? 지목을 변경할 토지. 등록전 가능해. 근데, 자, 지목 변경 없이 되는 게 세 가지. 대부분의 토지가 그 임야도에 등록된 동그라미 있고, 동그라미 3번. 임야도에 등록된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실상 흥질이 바뀌었으나, 지목 변경할 수 없는, 나오면 그 없는 동그라미. 그럼 뭐예요? 등록,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전에 있다야. 그래서 대부분의 토지가 임야도에 등록된 나오면 뭐예요?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전에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4번이 뭐냐면 4번이, 자, 4번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 자, 이건 나중에 할 텐데,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이거 여러분 들어야 돼. 여러분 들어야지. 한번 들어서는 잘 모르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해만 해보세요, 오늘 이해만. 오늘 이해가 안 돼. 그렇다고 서러워하거나 슬퍼하거나, 감정의 저기를 뭐예요. 저기 혹시 잡으세요. 이거 이해가 될 거야, 이 정도. 내가 설명하는데. 이해가 될 거야. 자, 보세요. 신경등록. 등록전환. 그 다음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토지가 바다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런 전하고, 이 전하고 뭐예요? 후가 일단 비교가 돼야 돼. 왜? 측량을 하는데, 우리가 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이 오차가 있어요. 왜 오차가 있냐면, 잘 보세요. 이 지금, 이 원래 실제 거리를, 실제 뭐예요? 실제 미터를 어디에 도면상 뭐예요? 도면상 뭐라고 이거 이 센치잖아. 센치로 옮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예요? 우리가 보통 잡으세요. 이 축척이 얼마라면 이 1000분의 1이라면 여기 뭐예요? 도면상의 몇 센치가 1cm만 하더라도 뭐예요? 1cm만 하더라도 자 1000분의 1로 줄인 거니까 1cm는 뭐라고? 아 곱하면 당연히 뭐 1000 곱하면 얼마 된다는 이게 이거 1000cm야. 그 1000cm는 뭐예요? 몇 미터예요? 아 1미터가 100cm니까. 몰라도 돼요. 어떤가. 자, 뭐라고? 아, 1000cm는 1m가 뭐라고? 100cm니까 뭐야, 이거? 10m잖아, 10m. 그래, 여기서 1cm는 뭐 실제 거리가 얼마라, 이거? 10m라는 얘기, 10m. 그럼 뭐 도면을 작성할 때, 여러분, 이런 게 있죠. 자가 있으면, 이 자로 연필이 만약에 연필이 이렇게 깎은 걸로, 이렇게 깎은 걸로 이렇게 금을 긋다 보면, 여기 자 될 때 이렇게 그어지잖아. 그럼 이렇게 깎은 걸로 하면 여기다 거지잖아. 요 간격이 사람이 측량해서 그 도면을 작성하다 보니까 뭐가 있다는 얘기니까 오차가 있다는 게 오차가 무슨 얘기 하시죠? 그러니까 옛날에 지방 같은 데 보게 되면 도로 만들고 막 그런 거 있죠? 그 뭐예요? 자, 농사 짓기 쉬운 사람은 뭐라고? 자기 농지가 더 그 도로로 국가로 수용하면 더 뭐예요? 더 돈을 많이 받을 것 같으니까 누구한테 수용자들이 뭐예요? 측량하고 가면 가서 이렇게 툭툭 쳐. 그럼 조금만 각도만 빗나가면 뭐예요? 자기네가 뭐 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자기네들가 뭐 도로 앞에 내면 자기 땅 수용당하면 싫지, 왜? 그 도로 앞에다가 자기네들 건물 입혀갖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아는 사람은 눈치 빠른 사람들은 가서 그런다니까. 툭툭 쳐갖고 있죠? 막걸리 한잔 해주면서 이렇게 그 측량할 때 이렇게 조금씩 오차를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자, 이 측량 전하고 측량 후가 뭐예요? 후가 이 비교 대상이 돼야 되는데, 보세요. 자, 신규 등록은 전에는 뭐였어요? 바다였으니까 측량을 했죠? 새로 대장을 만들면 뭐예요? 전후가 비교가 안 돼. 이거 비교가 안 된다니까. 그죠? 그러면 이 지목 변경하고 합병은 아예 뭐예요? 측량 안 하니까 필요 없어. 근데 바다는 뭐예요? 토지가 바다가 되니까 전후 비교가 안 되죠? 전후 비교가 되는 건 몇 가지뿐이 없어. 이거 두 가지뿐이 없다. 두 가지. 그러면 토지를 만약에 분할하면 자 원래 토지가 면적이 500이었죠? 이 땅을 분할하면 땅 얼마씩 돼야 돼? 이거 똑같이 분할하면 250과 250 돼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똑같이 분할한다는데 하나는 얼마 되고 하나는 240이고 하나는 300이면 이게 더하면 뭐예요? 500이 넘어가잖아. 이게 측량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거 못한 거겠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그러나 당연히 누가 지적 측량을 하는데, 자, 측량하는데 뭐예요? 그게 오차가 있었다는 게 오차. 이 오차를 국가가, 자, 국가가 얘기하는 뭐예요? 허용 범위 있죠? 허용 범위를 뭐예요? 허용 범위를 뭐 하게 되면, 허용 범위를 뭐예요? 초과했느냐? 허용 범위를 뭐 했느냐? 초과를 했느냐? 아니면 뭐예요? 초과했느냐? 아니면 뭐라고? 이내냐? 이제 이내냐? 그 얘기 지금. 생각해 보세요. 허용 범위를 초과했으면 그냥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안 고쳐도 될 것 같아요? 고쳐야 되겠지, 초과했으니까. 그 이내라면 뭐라고? 안 고쳐도 되겠지. 그럼 당연히 뭐예요? 초과했다면, 자, 초과했다면 뭐라고 이거? 등록 전환일 때는, 자, 뭐 했다면, 허용 범위를 뭐 했다면, 이 등록 전환일 때, 허용 범위를 뭐예요? 초과했다면, 초과했다면 뭐 해줘야 돼, 이거? 고쳐야 되겠죠? 고치려면 어떻게 고치냐 하게 되면, 글자가 몇 글자니까, 네 글자니까 뭐라고 이거? 아, 직권정정이다. 뭐라고? 직권정정으로 고쳐라는 네 글자. 근데 만약에 소유자가 신청한다면 틀리겠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초과했으면 분할은 뭐예요? 분할은 글자가 몇 글자니까? 두 글자니까. 그러면 두 글자니까 뭐라 해야 돼? 그냥 정정이야. 내가 얘기하는 거야? 이거 법에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법에서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러면 이내라면 안 고쳐도 되죠? 안 고쳐면 뭐예요? 등록전환이라면 뭐예요? 등록전환이라면 당연히 뭐라고? 자, 임야대장에서 자 토지장으로 등록이 전환됐으면 무슨 면적으로 등록 뭐예요? 등록 전환 전환될 면적으로 뭐예요? 면적으로 한다. 등록 전환된 면적으로.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임야대장 면적을 그대로 쓴다 그러면 돼, 안 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걸 뭐로 등록 전환하겠어?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뭐 하게 되면 토지를 뭐예요? 토지를 분할하는데 허용 범위 이내이다. 잘 보세요. 자, 이내라는 개념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초지 면적이 이게 뭐예요? 이 원래 이 면적이 300이었어. 세 필지로 만약에 분할하죠? 근데 하나는 뭐라고? 하나는 98이고, 하나는 97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 이거? 105다. 그죠? 그러면 요 정도는 뭐예요? 허용 범위 뭐라고? 이내겠죠? 그러면 이 5라고 하는 초과된 면적을, 초과된 면적을 각 필지에 뭐라고? 자, 초과된 뭐예요? 초과된 면적을 자, 각 필지에, 각 필지에, 자, 각 필지에 뭐 한다는 얘기야, 필지에. 그 지분 있죠? 비율대로, 100씩이니까 비율대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각 필지에. 안분한다, 똑같이 나눈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안분한다는 게 뭐예요? 똑같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나눈다, 나눠줘서 이 5를 떼다가 여기는 3을 줘서 100으로 만들고, 여기도 뭐 한다는 얘기니까. 2를 줘서 100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과하면 당연히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고쳐야 되니까. 측량을 다시 한다는 얘기고, 이건 측량 없이 뭐예요? 고치기만 하겠다는 거죠. 자, 오늘 한번 들어서 고민할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몇 번에, 동그라미 뭐예요? 동그라미 4번에, 자, 등록 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대장 면적과 등록 전환 면적의 차이가 뭐예요? 오차연금이 이내의 동그라미, 이내. 이내 나왔죠? 이내 나왔으면, 임야대장 면적을, 임야대장 면적을 그대로 등록 전환 면적으로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등록 전환 뭘 하겠어요? 무슨 면적 한다고? 등록 전환된 면적으로 하겠다. 등록 전환된 면적입니다. 그죠? 무슨 면적으로 쓴다고?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쓴다. 아니, 그 얘기지.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요 두 가지만 나오니까 나중에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5번 소관청은 등록 전환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할 때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 관서에 토지 표시 변경하는 등기를 뭐 한다는 게 이거. 촉탁하죠? 네. 자, 등기부 고치라고 촉탁한다. 자, 그 27번 별표합니다. 토지 분할에 관한 얘기예요. 분할에 관한 게 별표해 주시고, 자, 1번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분할해서 아까 구분 건물의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갖추면 뭐예요?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분할에서는 딱 하나 나오는 게 이제 하야 한다가 나와. 그리고 거기 1번에 뭐라고?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는 뭐예요? 맨 끝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의무가 없으니까. 근데 2번은 뭐, 2번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입필지 1과 뭐하면, 자, 관계법령에서 형질 변경 용도가 다르겠죠? 근데 입필지 1과 용도가 다르게 되면, 맨 뒤에 뭐로 끝내야 돼? 의무가 생기니까. 무조건 신청? 하이한다.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토지 분할은 뭐예요? 자, 입필지는 분전지는 나부 뭐라고? 건물 있으면 뭐라고? 건, 전, 지단. 근데 4번은 뭐예요? 4번은 공공사업 얘기 나왔죠? 자, 맨 뒤에 뭐라고? 분할할 때 지상건축물의 권리계 지상경계를 결정해야 되는 건데 판사가 도다다 했으니까 뭐가 나오면 공공사업으로 도로 개설할 도로를 확정할 때 있죠? 도로 나오니까 사학도 도
그러니까 뭐예요? 건물에 걸리게 안 걸리게 걸리게 결정할 수 있다. 네, 그죠? 그래서 거기 4번. 그래서 하여튼 요거 올해 시험에 이제 등장할 수 있으니까 아까 뭐예요라 그랬어요? 건물에 걸리게 하는 게 네 가지가 뭐라고? 판사가 뭐하다? 아, 이게 판사가 뭐하다고? 도도하다. 판사가 그게 왜 그래? 판사. 여러분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판사가 도도하지 않습니까? 거기 앉아서 몇 시간씩 계속 판결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고시 공부한다고 하루에 15시간씩 그 공부하다가 저기 하다 앉아보니까 앉아있는 게 습관이 돼 있는 거야. 앉아있는 게 습관이 돼갖고 몇 시간씩 뭐 그런 건 뭐 상관없어요 지금. 응? 자 하여튼 그래서 잘 보시고 매매에 필요할 때는 뭐예요? 분할할 수 있다 뭐 있다죠? 꼭 하야 한다는 건 못뿐이 없어요 이거. 2번만 하야 한다. 그게 의무가 있는 거니까. 응?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 28번 얘기인데 28번은 뭐예요? 거기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인데 틀린 거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28번도 사실 이게 뭐예요? 합병 얘기는 등기법에서 더 중요하지. 이 지적부에서는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한번 봐둘 필요가 있는데 합병할 수 없는 경우인데 틀린 거 그랬으니까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합병의 제한사항 얘기인데 우리가 뭐예요? 보통 일필지 성립 요건이 자 이렇게 집원 자 이런 식으로 자 집원 지모 뭐라는 게 이거 축소 지연 뭐예요 지연 등기하라 이렇게 해서 집원 부여지 같아야 되고 지목이 같아야 되고 축척이 같아야 되고 소유자가 같아야 되고 집안이 연속적으로 돼 있어야 되고 등기 여부가 같아야 된다는 점. 그러면 이 중요한 게 소유자가 안 한 얘기예요. 이 소유권자가 같은데 이 A 땅하고 뭐예요 B 땅하고 소유권자가 같은데 이 갑의 땅은, 이 A 땅은 뭐예요? 이 갑하고 을하고 뭐예요? 갑이 4분의 1이고 을이 4분의 3이야. B 땅은 뭐예요? 갑하고 을하고 소유권은 같은데 얘가 뭐예요? 3분의 2이고 3분의 1이에요. 그 이 두 땅이 뭐가 같아, 지금? 소유권자랑 같죠? 소유권자랑 같은데 뭐가 틀려, 이거? 지분이 다르면 합병 못 해요. 그 반대로 뭐가 같다면, 지분이 같다면 합병 가능할 수 있겠죠? 그 여기도 몇 분의 몇이고, 여기도 지금 뭐예요? 여기도 3분의 2이고, 여기도 뭐예요? 3분의 1이고, 이것도 3분의 2고 3분의 1이라면 뭐가 같은 거 이거 지분이 같겠죠? 아 그러면 합병이 가능하다 그 얘기 지금. 그래서 거기 28번에 뭐요? 자 동그라미 3번 공유 지분이 같죠? 공유 지분이 같으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합병할 수 있다는 그 얘기 지금. 자 그다음에 거기 29번은 뭐예요? 토지 이동 신청에 관한 설명 중 뭐한 것은 이거 틀린 거 그랬는데 자 일단 자 거기 29번은 뭐예요? 29번은 꼭 별표해 두시고. 틀린 거 보자는 게 종합적인 문제니까. 그러면 1번은 뭐예요? 자, 뭐라고? 신계등록의 핵심 뭐야? 신계등록은 며칠? 60일이야. 맞죠? 2번은 뭐예요? 임야도에 등록된 동그라미 치면 임야도에 등록된 나오면 이건 뭐 하는 거 이거?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 가능한 거야. 그 등록 전환 지목 변경 없이 하는 게 세 가지 대부분의 토지가 임야도에 등록된 도시군 관리 계획서니까. 어?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산지법 나서 상가 고소 뭐예요? 집 짓는 거는 당연히 뭐예요? 지목 변경 해야 되지만 임야도에 등록된 대부분의 토지가는 뭐예요? 지목 변경이 가능하다는 게. 그다음에 거기 3번은 뭐예요? 주택법이면 공동주택 부지는 합병하죠? 날짜 며칠이고 60일이고. 그다음에 4번 토지 소유자가 토지나 건물의 용도가 바뀌어서 지목 변경할 때는 60일의 의무가 생기고. 5번은 왜 틀렸냐면 절대 뭐예요? 절대 토지 소유자는 회복 등록을 신청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 저 보세요. 그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게 일단 뭐가 있는가 한번 참 생각을 해보자 있죠. 일단 이게 회복하는 개념이 있죠. 회복 등록 안 돼. 지적 공부 복구해달라고 못해. 그 국가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자 의뢰하지 못하는 게 있어. 뭐라고? 지적 제조사 측량은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알아서 할 일이야. 검사 측량 해달라고도 못해. 에? 그리고 다시 뭐라고? 신청하지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뭐라고? 회복 등록해달라고 못하고 그 다음에 지적 공부 복구해달라고 못했고 그죠? 그건 지적 측량을 의뢰 못하는 게 몇 가지? 두 가지가 있다. 그 두 가지가 뭐라고? 제조사 측량하고 검사 측량 그걸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자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5번은 당연히 뭐예요? 절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다. 국가가 알아서 한다. 자, 그 다음에 거기 30번은 뭐예요? 청산부에 관한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자, 이건 거의 뭐예요? 3년 동안 계속 나와갖고 자, 뭐만 기억하자 그랬어요. 자, 이태백이 자, 뭐만 기억하자고 이태백이
누가하고 삼순이와 언제 시보야 시보야 달 밝은 밤에 자 21년에 뭐하고 이거 21년에 사랑하고 자 삼성하고 어디 청산에서 각각 몇 개월 살다 6개월 살다 1개월이네 이나 딸이죠 이나 딸 그러면 이 이태병은 공고날 자가 20일이고 20대 태반이 백수 자 경계지표신 30일이고 15야 달 밝은 밤에 하게 되면 이게 청산금이죠 청산금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려면 청산금 돈 얘기 나와야 되니까 청산금이 15일 이상이고 그 다음에 20일 예산하다가 이게 이제 청산 자 네가 이익을 갔으면 6개월 이내 내고 자 뭐라고 자 손실이 있으면 돈 받아라 하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이제 박스에서 봐서 이제 박스에 가서 뭐가 나오면 여기 자 일단 첫 번째는 30번 문제 첫 번째는 이의신청이죠 수령통지 받을 때 이의신청한다 의인났다 그랬으니까 몇 개월에 이게 1개월에 1개월에 뭐라고 의인났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청산금을 소관청에 내야 된다고 청산금 나오면 청산 나오면 뭐예요 청산에서 각각 몇 개월 살다가 6개월 살다가 뭐가 들어가야 돼 이거 6개월이 들어가야 되겠지 응? 그래서 하여튼 1개월하고 6개월 나오는 게 몇 번이야 이거 3번이다 아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그 청산에서 각각 몇 개월 살다가 6개월 살면 많이 살았지 그럼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 의인화서 찢어졌다니까 의인화했다 그럼 이의 신청하면 이의 나오면 몇 개월이라고 1개월이고 청산 나오면 되면 청산금 얘기 나오면 몇 개월이라고 이거 6개월이라고 그렇게 해도 기억하면 돼. 이게 3년 동안 나와서 올해 나올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으니까. 일단 뭐라고 태백이라는 남자아이가 삼순이하고 뭐야 언제 15야 달 밝은 밤에 만나서 21년에 사나하고 뭐야 어디 청산에서 뭐야 청산에서 각각 6개월 살다가 청산금 얘기 청산금 내라 그러면 몇 개월이라고 이게 6개월이 되니까. 어? 찢어졌다. 1개월이 의났다 찢어졌다 그러면 이게 뭐라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의났다 1개월에. 자,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보자. 넘기세요. 자, 넘겨보시면, 거기 어디, 자, 31번 문제는, 자, 뭐라고 거기, 자, 조사 측량 얘기 나오죠? 아, 이거 별표입니다. 꼭 별표 드시고, 틀린 거 그랬어요. 틀린 거 그랬는데, 거기 일본의 국토교토부 장관은 모든 토지 나오죠? 그래, 모든 토지 국토부 장관 맞는 얘기 같아. 그 2번은 뭐라고, 토지 등했을 때 신청받아서 소관청 결정한다. 신청이 없으면 뭐예요? 직권이고, 이것도 맞아.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3번은, 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3번을 딱 봤어요. 3번을 딱 보니까 눈에 거슬린 단어가 있어. 승인! 그래. 근데 승인인데, 승인 나왔어. 거슬리진 않고 승인 보였어. 아는 게. 그 앞에 뭐가 나와야 돼? 그래. 반지 추적. 근데 거기 반지 추적이 있나 봐. 네. 응? 없죠? 그래, 그게 틀린 거야.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 외워도 뭐, 그렇게 꼭 그게 시험에 나온다니까, 꼭 그런 이런 식으로. 어?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뭐 외우자고, 반지 추적 외우라니까. 그래서 반지 끼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막내는 반지가 몇 개나, 넌 그거 안 틀겠다, 사는. 반지가 손에 세 개나 꼈는데, 야, 너 손에 반지 세 개 껴놓고 그거 틀리면, 이건 인간도 아니다, 인간도. 그러니까 무조건 뭐가 나오면, 승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앞에 뭐가 있나고 반지 추적이 있나 없나 그거 확인하는 게 없으면 그게 그 틀린 거다는 게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좀 고생대들을 자꾸 이렇게 풀어보면 그 연습을 하는 거야 연습해서 훈련하면 아 앞으로 이런 문제나 나오면 무조건 뭐야 안 틀리는구나 이걸 해보라는 게니까 근데 반지 추적을 외워놓고 반지 추적이 뭔지 모르면 이제 그건 또 황당한 거고 자 그다음에 자 절대 토지동 계획 토지동 현황 조사에 수립할 때 승인 받는 게 아니야 이런 거는 없어야 되는데 그런 승인 없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32번 문제는, 자, 거기 토지 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거 그래서, 이게 작년 문제예요. 작년 문제인데, 자, 별표를 해주시고, 이것도 작년 문제지만 그래도 중요해. 자, 그러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소관청은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 소유자가 공부가 뭐하지 않으면, 1차지 않으면 뭐예요? 소유자 정리를 못해요. 그래서 뭐예요?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뭐라고 등기가 완료됐다고 뭐예요? 완료 통지가 보내오죠? 자, 이런 식으로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갑구가 있고, 뭐가 있는데, 을구가 있는데,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자, 이렇게 바뀌었다고 뭐예요? 보내왔는데, 여기는 답이고, 이 대장은 뭐냐면, 대장은 뭐예요? 자, 여기는 답이고, 여기는 답에서 대로 바뀌었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뭐예요? 정리할 수 없다. 반대로 보내는 거 우리가 뭐예요? 이거 고치라고 보내는 게 이게 불법 통지다.
그 다음에 2번은 국위예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같은 법에 따른 뭐예요? 자, 중앙관세장이 소유자가 없을 부동산에 대해서는 자, 당연히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자, 소관청이 한다, 소관청이. 그 다음에 자, 3번은 뭐예요? 거기 동그라미 신규등록 나오죠? 신규등록은 뭐가 없으니까, 등기가 없으니까, 아까 그런 얘기 했죠? 뭐라고, 신규등록은 촉탁사유가 아니고, 자, 촉탁사유가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등기부 나면 틀린다는 게, 등기부 따라 할 수 없지. 아까 뭐 한다 그랬어요? 자, 당연히 뭐예요? 판결서 가져오든가, 공유수면 준공검사 확인증 가든가, 그러지. 등기부 갖고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촉탁 아니고, 촉탁 없다, 등기부 없다. 그렇게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할 등기에서 등기부를 열람해서 등기부와 뭐예요? 공부와 등기부의 부합률을 조사할 때가 있다 그랬죠? 물론 그럴 때 국가공무원이 하는 행위니까 수수료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무료가 된다. 무료가 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3번은 뭐예요? 거기, 자, 그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정정할 경우가 아닌 거 그랬는데, 잘 보세요. 거기 그 33번 문제 아닌데 그러는데, 그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뭐 아닌 것도 필요 없어. 그런 거. 딱 봐서 이상한 단어가 보여. 아무리, 예? 그래, 그게 답이야. 뭐가 답이라고? 토지 이용 나면 항상 어디만 있어야 된다 그랬어, 이거. 부동산 종합 공부만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답이라니까. 어? 무슨 말 이해하시죠? 하여튼 절대 무슨 단어가 눈에 뜨면, 토지 이용만 눈에 뜨면 이용은 어디만 있어야 된다고 종합 공부만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답이라고 찍으라고. 어? 이해했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자, 34번 문제 보시면, 자, 거기 지적정리 통제에 관한 설명도 틀린 거, 이거 별표합니다. 34번 꼭 별표해 두시고. 자, 틀린 거랬는데 잘 보세요. 자, 일단, 거기 1번은 뭐예요? 시도지사나 대주 승인 나왔죠? 승인 나왔는데 당연히 뭐예요? 지번 변경하니까. 그 맞는 얘기야. 어? 왜? 반지 축척. 반지 축척을 외워놓고 지가 뭔지 모르면 안 되니까. 그게 뭐라고? 지번 변경이야. 지번 변경. 그 맞는 얘기야. 어, 외워놓고 뭔지 몰라갖고 고민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자, 2번은 뭐예요? 2번은 당연히 어디에? 자, 토지 소유자가 어디에 논에다가 집 줘갖고 뭐예요? 자, 대로 이렇게 고치지 않아갖고. 소관청이 뭐예요? 대로 고쳤죠? 얘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어디 등기부가 있으니까, 자, 이 등기소에서 대로 고치고, 자, 뭐라고? 등기 완료 뭐예요? 완료 통지서를 뭐한 날부터? 접수받은 날부터 접수받았으니까, 접수.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이게 15일이야. 접수. 꼭 15일 오른쪽에 보시고, 안에, 앞에는 뭐예요? 등기 완료 통지서야. 근데 동그라미 번에 뭐예요? 동그라미 번에,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당연히 뭐예요? 공부에 뭐 했으니까? 등록이니까 7일이야. 등록은 며칠이라고? 7일이야. 34번은 2번이 그래 틀린 거야. 그 다음에 3번.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돼서 이를 복구 등록할 경우에 해당 뭐예요? 해당 소유자에게 뭐 한다는 게요? 고쳤다고, 복구했다고 뭐예요? 통지한다는 게요. 그 다음에, 자, 그 4번은 당연히 뭐예요? 변경등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등기 완료, 그러니까 접수라는 단어가 보이면 앞에 뭐라고? 완료 통지서. 뒤에 뭐라고? 15일 뭐라 그랬죠? 근데 등기부가 없을 때는 그냥 등록 7일이고, 2번이 정확히 답이고.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5번은 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 측량에서 결정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공부해 뭐예요? 등록한 경우에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맞다. 자, 35번도 그 얘기죠? 자, 뭐라고 문제가? 소관청이 소유자에게 지적 정리를 통지할 시기에 뭐예요? 그 시기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속에 들어갈 게 옳은 거 써놨죠? 그럼 앞에 뭐예요? 자, 맨 위 기억은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도 필요하지 않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등기부 없다는 얘기죠? 공부에 등록이니까 아직 얼마나 착한 사람이야. 등록 7인데 기억이라고 7자로 써놨잖아. 답을 찍으라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많어. 그러니까 당연히 뭐 7자 나오는 게 1번이지 기억 그게 답이지 그게 얼마나 착하냐는 게 이런 사람을. 근데 이걸 틀린다는 건 그냥 거의 떠나야지. 그 DNA가 문제야. DNA. 그건 본인 탓하지 마. 그 조상님 탓이니까. 어?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 등록하면 7일이고 자, 당연히 뭐예요? 변경기가 필요하면 당연히 뭐예요? 접수 15일이라고. 그죠? 그다음에 그 36번. 자, 등기 촉탁할 필요가 해당하지 않는 건 아죠? 별표합니다. 그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니까. 뭐는 절대 촉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거. 신규등록이 답을 하랬죠? 계속 신규등록이 잘 답으로 많이 나와. 나오니까. 그렇게 봐두시고,
오늘은 여기 36번까지만 하겠습니다. 5시 넘어갔네. 자,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일단 쉬운 것도 무조건 뭐가 나오면 토지 이용이 나오면 어디만 나와야 된다고? 부동산 종합공부에 나오지 딴 데 나오면 무조건 답이다. 어? 신계등록 나오면 뭐예요? 촉탁 나오고 등기부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 정리할 때 뭐라고? 등록이면 7일이고 접수는 뭐예요? 오른쪽에 15일인데 앞에 뭐가 나와야 된다? 완료통지서를 접수한 답도 15일이다. 어? 그런 식으로 꼭 뭐예요? 이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지사 나오면 무조건 승인 나오면 누구 승인이라고? 시도지사의 승인이니까 아무나 승인하면 안 된다. 국토교통부장이 승인한다든가 소관청 승인 없고 누구만 승인해야 된다고? 시도지사만 승인한다. 승인 나오면 뭐예요? 그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야 된다고? 앞에 반지축척이다. 뭐가 나온다고? 반지축척이다. 그렇게 외웁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네네.